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일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설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설교자답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형제에게 제가 매몰차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리더로서 처한 행동이었지만은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깊은 통찰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서종홍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안전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진 자리 거친 자리 갈아내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펄펄 끓는 열을 내리느라 밤새껏 수건으로 갈아주시면서 변변한 약방 하나 없을 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붙들고 씨름했던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게으르고 패역한 우리들을 사람 되라고 좋은 지식 가르쳐 주시느라고 해초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었던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긴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목회자들이 계셔서 교사들이 계셔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부흥을 목사인 내 자신보다 더 기뻐하고 더 소망했던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교회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줬던 눈물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서 혹은 영적 침체나 상처로 하나님께 감히 나오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손 놓고 있을 때 울며 씨뿌리며 기도해 줬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과 환경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 가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도 사람이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사람이고 이 땅을 새롭게 바꾸시는 방법도 환경과 건물과 상황이 아니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장면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이 장면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여서 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지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 소명 앞에 자기의 갈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 멸망길,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려는 놀랍고도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일을 대신할 사람, 그 사람으로 뽑았으니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는 법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쉬신 적 없고 하나님 패배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천만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된 진리의 역사는 오늘도 지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큰일 났지만 하나님의 나라 끄떡 없습니다. 지금도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수십만씩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일이 많습니다. 2012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11,655개의 직종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에. 이렇게 많은 직종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일은 두 종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일, 하나는 죽이는 일, 하나는 생산적인 일, 하나는 소비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고 인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한 절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나무를 심는 자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나무를 베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기를 잡아내는 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기를 키워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쉴 새 없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일 한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왕이 가야 하는데 대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주 소박하고 어느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게의 위치나 무게의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 온 분명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맡은 우리는 과연 집중으로 치중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헛된 일에 소비하게 만듭니다. 평생 헛된 일을 소비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자,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볼까요? 22절.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왜 우리가 이 빈자리를 메꿔야 하느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채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언할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이대로 우리가 액면으로 받으면 길거리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하셨어 그렇게 다니라는 말인가?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한 양심으로 전하는 거죠. 선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일절 깨끗하게 부정, 부패, 더러운 짓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예수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로 전하는 것이겠죠. 말로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말로. 꼭 말로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합니다. 왜?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에게는 금식도 하시고 차례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날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 고향 방문하고 친척들 만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친척들이.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런데 예수 전하지 않고 오면 그들이 언제 구원 받겠습니까? 어쩌면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배우자들 그리고 목적 없이 헤매고 있는 내 자식들 돈만 쫓아가는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하지만 예수 모르는 내 자식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입술로 전해야 예수님 만나는 사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일절 깨끗한 행동.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강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약자 앞에 호령하지 않고 행위로 예수 전하는 거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입술로 나를 믿게 될 장차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쉼없이 전해졌던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실세 없이 흘려왔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른 것은 나 하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려는 뜻도 있지만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참 무의미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기독교 이미지가 좋을 때는 전도하기가 무척 쉬웠지요. 어느 나이 많은 전도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수십 년간 노방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사가지고 오면서 그 서점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로 이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기력이 쇠해졌고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전도지를 전해주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어르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지금보다 정확히 10년 전 6월 5일 오후 6시 30분에 안산역에서 어르신이 전해준 전도지 제가 받고 그날 저녁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었습니다. 내 동생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하신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점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 말을 어르신께 전해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붕어빵 전도합니다. 토요일날 전도합니다. 장날에 전도합니다. 주일날도 전도합니다.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힘들다고 멈춰서는 일이 아니죠. 기회 될 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봉사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라고 해서 목숨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 아니죠. 바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울은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안 열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의 그 가치는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예. 보십시오. 열심으로 따지면요, 이단들이 더 열심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못 따라가요.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청년 하나는 JMS 정명석 사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1년이 넘도록 자기 인생을 허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지나간 다음이었죠. 그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친구에게 거기를 떠나온 지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편지가 날아옵니다. 거기서. 이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다단계 체면 없습니다. 내일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잡아서 다단계 시키면 되는 거죠. 자존심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다른 박질을 하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 진짜 대적인 마귀와 싸울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런 싸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오늘 앉아 계십니까? 왜입니까? 왜?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또 세워집니까? 왜?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먹을 걸 줘서 그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좋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 있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에 진짜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감히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님. 좋지요. 헌신적인 목사님.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고 자기의 사생활은 다 버려두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밖에 모르는 목사. 좋습니다. 저도 그리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문제는 그분이 은퇴한 후에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어요. 받기만 했어요. 기도를 받기만 했지 기도해 줄지 하나도 몰라요. 신방을 받기만 했지 누가 어려운 사람 성도들이 닥치면 신방 갈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말도 거칠어요. 조금 성질도 급해. 또 어느 때는 게을러. 그런데 이분은 성도들을 전도하게 하는 사람. 성도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신방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자기의 생애를 거는 사람. 별로 존경은 못 받았어요. 왜냐? 성격이 못나서. 그런데 이분이 은퇴한 후에 그 교회는 더 강력해졌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후자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건 아니고. 아멘 안 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할 때 내 믿음은 강화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밥을 왜 먹는지 아세요? 왜 밥을 먹으세요? 왜 회의합니까? 우리 교회. 왜 남자들 수련회 갑니까? 왜 말 안 통하는 사람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이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람의 자녀들이 변하고 이 사람 미래가 변할 걸 믿기 때문이지요. 이것만이 이민족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아무리 탁월한 정치가가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와 인문
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말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말하기를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주가 있으시죠? 남들보다 타고난 머리, 남들보다 타고난 외모, 남들보다 타고난 손재주,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진 재주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틈만 나면 내 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고 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대적자와 1대 850으로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왈칵 뒤집어 놨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 12명만 남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6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얼굴에 침 뱉기죠. 우리 얼굴에 침 뱉기. 겸손히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저부터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부터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천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대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하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중단하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세는 광야 40년을 진두지휘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체도 없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쓰신 거예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을 때 눈이 새하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거두신 거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만덕할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덕할망. 제주도 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영인 김만덕. 할망이라는 말이 육지에서는 비하하는 말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만덕할망. 만덕신. 이 여인은
12살에 전염병으로 자기 부모를 다 잃었어요. 혼자 됐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거둬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거둬줬는데 늙어서 퇴물된 관기, 기생이 이 김만덕을 거둬줬어요. 먹고 살아야 했고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양딸이 됐지요. 수양어머니가 기생이었으니까 딸 김만덕도 당연히 기생됐습니다. 어느 시절 기생으로 지내다가 나이 먹고 사또에게 수차례 청혼하고 청혼하고 쫓아가서 자기 신분 회복하고 기생생활 그만하고 양민의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27이 됐을 때 객주집을 차려서 타고난 수완과 사람을 부리는 솜씨로 1년에 천냥을 벌었습니다. 첫 해에 천냥을 남겼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사업을 꾸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거상 김만덕이 탄생했습니다. 정조대왕 시절에 제주도에 5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나가는데 정조대왕이 육지에서 식량을 가득 실은 배를 보냈는데 그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결국 식량이 쌀 한 톨도 제주도에 유입되지 못해요. 김만덕은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곡관을 열고 그동안 눈물이 자존심 굽혀가며 더럽게 번 그 돈 전부 내놓아서 제주도 양민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 미담이 정조대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됐다고 아무리 청원을 해도 사또가 와서 밤낮으로 괴롭힘으로 소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상감마마를 친히 뵙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금강산 유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해요. 양민이 상감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불문율이 있었는데 제주도 여인은 육지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그 청을 흔쾌히 받아줍니다. 여러분, 만덕 할망 없었으면 고두심씨 못 봐요, 우리가. 감수광 노래 없다고요.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든 제주도가 김만덕이 없었으면 제주도가 일제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버려진 황폐한 독도 같은 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김만덕, 만덕할망 한 사람으로 제주도 모든 주민이 다시 살게 되었다. 위대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리더들에게 이 시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모이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못하고 교회로 쫓아오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느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자기 돈 털어서 내 새끼 가자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돈 털어서 간식 사다가 대는 셀 리더들,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벽마다 자기의 차로 가족들을 데리러 다니는 셀 리더들, 그리고 긴긴 밤 외롭고 힘들다고 하면 쫓아가서 같이 잠을 자주는 셀 리더들, 우리 교회에는 1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정상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둡시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목적 없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집사 되는 게 목적이고 권사 되는 게 목적이고 목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일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렵게 교회 문턱 넘나들고 있는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그 사람 붙잡고 예수 전하여 예수의 성숙한 제자 되는 데까지 우리의 땀과 힘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 그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